우쌰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랩비의 2의 두 번째 에피소드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 시간이 왔습니다. 가장 많은 스팟라이트를 받았고 제가 인상 깊었던 래퍼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분이 가장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분을 많이 거론을 하셨어요. 저도 아는 래퍼죠. 블라카입니다. 블라카. 블라카의 퍼포먼스를 볼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왜 대단하냐? 이 래퍼를 통해서 생각나는 키워드는 하나예요. 베테랑. 베테랑이라는 거는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들로 생긴 단어가 바로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분의 퍼포먼스가 그냥 이 래퍼의 공연을 보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경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지금 한국에서 쇼미더머니 10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쇼미더머니 10에서도 빛나는 거는 역시 베테랑 래퍼들의 경험이다. 그것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때마다 어떤 예시를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비교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힙합은 래퍼가 있으면은 그 래퍼는 대부분 다 자기의 랩 스타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마주로 다 탄생을 했어요. 아무래도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래퍼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랩 스타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시를 자꾸 들어드리는 거고 비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생각이 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방송 저작권 때문에 저의 비디오는 언제든지 차단당할 수도 있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편집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블라카의 리액션 비디오를, 블라카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니 잠깐만, 뭐 입도 안 뗐는데 벌써 패스를 준 거야? 어우. 제가 이 에피소드에 다른 참가자 래퍼들의 퍼포먼스를 봤거든요. 달라요. 소리도 다르고 쇼맨십도 다르고, 그냥 이 사람은 단지 여기 코치들과 프로듀서들한테 심사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 공연하러 왔어 이런 사람 같더라고. 아, 랩도 뭐 하드하고 탄탄하죠. 그리고 놀란 거 하나, 라이브를 되게 잘해요. 호흡 문제가 전혀 없어.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여유 있어요. 야, 이게 경험이라는 건가 봐요. 와, 씨.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래퍼들은 랩비의 2에 마치 전쟁터에 나온 군인 같다면 이 사람은 그냥 공원에 산책하러 마실 나온 느낌이야. 그냥 퍼포먼스 하는 게. 그냥 귀에 쏙쏙 들려.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아. 스킬풀 하네요. 와. 그냥 스킬풀한데 퍼포먼스도 그냥 이거는 This is my show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뭐 놀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코치들과 프로듀서들이 패스를 안 누를 수가 없지. 이미 리메스틱이 우리 팀으로 와라. 구애를 계속하죠. 야, 진짜 여러분 그냥 OG는 다르다. 다르죠? 달라요 진짜. 이미 뭐 이 쇼를 지배하는데 뭐.
아, 랩비엣이 아닌데? 이 블락가의 콘서트인데 이거? 이 사람은 심사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야. 공연하러 왔어. 야, 끝났다. 뭐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뭐 퍼포먼스에서 이분은 재능이 다 검증이 됐어요. 그냥 나 가사 이해 못해도 다 알잖아. 랩 스킬 굉장히 탄탄하고 하드하고 쇼맨십도 있고 긴장한 기색 전혀 없고 그냥 아까 제가 한 비유가 맞을 거예요. 다른 래퍼들은 뭔가 전쟁하는 심정으로 군인의 심정으로 여기에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래퍼는 공원에 산책하듯이 나왔어요. 그냥 경연에 임하는 자세가 그렇게 보여. 참 제가 이래서 베테랑 래퍼들을 보면 역시 그동안 이 사람이 쌓아 올렸던 커리어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곳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블락가라는 래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경연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영한 래퍼들은 음악적인 바이브나 감각들이 트렌디하니까 트렌디함을 자신의 어드밴테이지 장점으로 내세울 거고 이런 블락가 같은 베테랑 래퍼들은 경험을 내세울 겁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팀 와위의 일원이 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랩비의 2가 저는 조금 원보다 좀 재미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래퍼들 자체가 이렇게 전문성을 띠고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래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번 시즌에. 그래서 아마 더욱더 좀 치열한 경쟁이 될 것 같아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야 되게 재밌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